상담 입문자를 위한 상담 심리 초간단 정리 반디 클래스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신분석이 심리적 문제의 형성 과정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문제 제거는 또 어떻게 하는지 이것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린 시절이라고 했죠. 그리고 그 어린 시절의 문제가 무의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요. 그래서 심리학적인 문제는 어린 시절에 있었던 그 무의식적으로 억압해 놓았던 문제가 현재 상황에서 비슷한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비슷한 일 때문에 예전에 억압해 놓았던 그 일이 다시 올라와서 생긴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증상은 내부에 자리 잡고 있던 그런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살면서 어떻게든 해결해 나가려고 만들어 놓은 최선의 타협책이자 해결책이다 라고 보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설명을 다시 해볼게요. 현재 생활을 지내고 있는데 어떤 압력이나 갈등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린 시절에 무의식적으로 느꼈던 그 갈등하고 굉장히 연이 깊게 닿아 있는 거죠. 그렇게 꼭 들어맞을 때 심리적 퇴행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느꼈던 그 불안과 같게끔 느끼는 거예요. 이것을 정신분석에서는 불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불안 상황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자아가 불안정해요. 그러면 이것을 막기 위해서 본능적인 방어를 시작하게 되는데 그때 나오는 개념이 바로 방어 기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로도 해결이 안 되는 일들 있을 수 있겠죠. 그 정도로 방어 기제로도 그거를 방어할 수 없는 정도가 된다면 그거는 이제 심리학적인, 심리적인 증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신분석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심리적 갈등, 불안, 그리고 그것을 통한 증상은 상당히 합리적이에요. 자기가 느꼈던 그 무의식적인 갈등 있잖아요. 그 갈등은 굉장히 괴로우니까 그 무의식적인 갈등보다 덜 괴로운 심리적 증상들을 발현시켜버린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볼 땐 아무리 그게 더 힘들고 어리석어 보인다고 하더라도요. 그래서 정신분석에서는 굉장히 사람을 합리적인 동물로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매여 있고 과거에서 벗어날 수 없을 뿐이지 그 사람이 하고 있는 행동 자체가 이해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라고 보고 있진 않아요. 그 사람은 당연히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했다 라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하고 있는 그 합리적인 방어, 합리적인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심리적으로 접근하는, 치료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일까요? 너무 당연하지 않나요?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게 어째서 합리적인 행동인지 그것을 해석해주고 분석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지금 이래서 힘들구나, 이래서 이런 행동을 하고 있구나 라는 걸 머리로 인지를 하고 나면 무의식적으로 자기가 하고 있었던 그 행동이 의식화가 되게 되고요. 그렇게 의식화가 되고 나면 이제 그건 내가 컨트롤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럼으로써 더 이상 무의식적으로 증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과정, 그것이 정신분석 상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치료 과정에 대해서는 좀 뭉뚱그려서 설명한 감이 있는데요. 다음 시간에 치료 과정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알아볼 테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그때 알아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정신분석에서 그러면 어떤 상황 때 이 무의식적인 갈등이 생기느냐 라고 말하고 있는지 그걸 얘기를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린아이가 양육받고 사랑받기 위해서 의존하고 있었던 그 대상이 갑자기 떠나버리거나 이별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첫 번째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그렇게 매우 의존하고 있는 그 대상이 자신을 꾸중하거나 야단치거나 하는 경우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경우는 그 사람에게 의존하고 있었던 만큼 애정을 하고 있었는데 그 애정이 상실되었기 때문이죠. 세 번째, 거세 컴플렉스입니다. 거세라고 하니까 오, 이게 뭐야 싶죠. 쉽게 이야기를 하면
자기가 의존하고 있는 그 대상이 자기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할 것 같다 하는 그 두려움을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번째, 초자아가 유발하는 불안이에요. 그 도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윤리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기준이 있겠죠.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그 기준을 어기는 행동을 했을 때 자기가 아, 난 이랬네? 라고 하면서 불안해지는 그러한 경험. 총 이렇게 네 가지의 경험이 무의식적인 갈등을 만든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추천 그리고 공유는 반디심리연구소 형아쌤에게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의견이나 질문은 얼마든지 댓글창을 통해서 받고 있으니 얼마든지 적어주세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